올 한해 건설 주택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대거 분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 물량을 쏟아내다 보니까 아파트 미분양 역시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건설 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뭐 미분양 물량이 한 달에서 50% 이상이나 급증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미분양이 크게 늘어났다는 상황인데 부동산 분위기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은 49,724호로 한 달 전에 비해서 54%, 또 물량으로 따지면 17,500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 증가폭은 지난 2008년 6월 이후 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에서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물량은 26,578건으로 한 달 전보다 11,000건 또 비율로는 상승률로는 70% 이상 늘어났고요. 지방은 23,146건으로 같은 기간 6,500건 39%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좀 많이 났는데요. 경기도 용인은 미분양 주택이 4,200가구나 늘어나면서 모두 8,100가구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6,7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이뤄진 대림산업의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의 경우 지난 11월 부터 계약에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계약률이 6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에 파주와 김포, 남양주 등에서도 미분양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수치들이 현재 네.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한 달 전, 그러니까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김혜수 기자가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된 이유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한 달 새 특히 몰렸는데 특히 10월과 11월에 네. 건설사들이 분양이 많이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과 11월 분양 승인 실적을 보면요. 각각 8만 4천 호와 7만 3천 호로 2007년 통계 집계 이후 각각 최고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그런 물량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10월과 11월에 분양 물량이 대거 몰린 것은 건설사들이 내년도 주택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책이 발표됐습니다만 정부가 내년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고삐를 재는 데다 미국도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벌써부터 얼어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사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계획된 분양 물량을 올 4분기로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대거 쏟아내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소화시키지 못한 것이 미분양이 최근 크게 늘어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급 과잉이 미분양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미분양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가 네, 전문가들은 일단은 미분양 규모가 아직은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가파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그 분양 물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미분양 물량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양 물량이 몰려있고 그리고 또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도 밀어내기로 분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올해 전국적으로 분양이 많이 이뤄졌는데 주택 경기가 위축이 되면은 입지가 좋지 않은 그런 외곽 지역에서 미분양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내년 봄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봄 이사철까지 겹쳐지면은 새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분양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는 악성 미분양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내년 봄 이사철을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 대출 규제 기준도 강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따라서 우리 국내 은행에서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건설사들이 실제로 내년 공급 물량을
좀 많이 줄인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부분이죠.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앞당겨서 분양을 좀 계획을 했었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분양 승인을 받은 주택수가 5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 대거 쏟아냈던 분양 물량도 내년에는 눈에 띄게 줄일 계획을 세웠는데 현대건설의 경우 올해보다 22% 줄어든 16,787가구를, 또 대우건설은 50% 정도를 줄인 2만여 가구를 공급하고요. 올해 3만 2천여 가구를 공급했던 대림산업 역시 내년에 만 가구 이상을 줄인 2만 9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미 수요자들의 심리 역시 크게 위축된 상황이어서 미분양 문제와 함께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한동안 크게 얼어붙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사들이 나서서 내년도에 주택시장 공급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과연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김혜수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